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화동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한 약속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부랴부랴 그 글을 지우고는 사진 찍으러 갔냐는 논리도 없는 비난을 해댑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폭력 남편이라고 비난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 다니라는 것이냐며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 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취임 1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 조명 사용 주장, 청담동 술자리 주장, 일장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주장 등 오로지 가짜 뉴스에만 중독되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딴지를 걸고 회방을 놓겠다는 생터집만 해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대통령과 정부를 무너뜨리게만 탐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전당대 이슈를 덮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만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만 계속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민주당은 직시하기 바랍니다.